자, 오세득 셰프님 미나리 네. 말이 시작해 주시죠. 미나리 말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그 보통은 그냥 살짝 이렇게 물에다가 네. 데쳐가지고 네. 초장에 찍어도 맛있어요. 아, 미나리에 장어 싸 먹고 뭐. 네. 장어를? 장어를 미나리. 아~ 또 우리가 오리탕에다 오리... 미나리. 아, 맞아요. 네, 또 먹고. 해물탕에도 미나리고. 탕 종류에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네. 뭐 골뱅이 무침이라든지 맞아요. 오징어 회무침 이런 데도 이런 다 들어가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미나리가 꽤 많은 육류요리, 해물류에 다 들어가요. 아, 맞아요, 맞아요. 가만히 보면 미나리가 꽤 많이 들어왔네. 맞아요. 아, 근데 미나리 말이는 상상이 안 가는데 뭘 어떻게 말겠다는 거예요? 궁금하다. 사실 채소 요리를 집에서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채소 요리 같은 거 이렇게 연말 파티 때문에 또 다른 채소 사주시기보다도 좀 색다르게 한번 만들어드리려고 한 겁니다. 오~ 먼저 미나리하고 들어가는 건요. 안에 말이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안에 속재료가 좀 있는데요. 무하고 당근을 넣어서 안에 좀 단맛이나 식감을 좀 살릴 거고요. 네. 미나리는 먼저 그냥 쓸 게 아니라 데쳐서 쓸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예, 열심히 보조를 해주실 우리 또 레이먼 보조 셰프님. 네. 네. 어떻게 할까요? 미나리를 좀 아름답게 데쳐주세요. 네. 네. 데치라고요? 네, 그냥도 아니고 아름답게. 선생님 쪽은 좀 날리겠습니다. 아, 네. 근데 잠깐, 근데 좀 미나리를 먼저 넣으면 이게 색이 먼저 나오니까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들고 있어요? 네. 왜냐면 데칠 때 색이 있는 채소 먼저 데치면 나중에 그 이 하얀 채소 데쳤을 때 색이 묻어나니까 아~ 먼저 색이 옅은 순으로 먼저 데칠게요. 아, 무도 데쳐요? 네, 무도 데치고 그다음에 당근도 데칠 겁니다. 네. 자, 끓으면은 요거 데치면 되고요. 네. 자, 소금 넣습니다, 셰프님. 네. 소금을 살짝 넣는 이유는 이제 색깔도 그렇고 나중에 뭐 약간의 간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한 거고요. 네. 자, 먼저 무를 자, 데치고 무. 있습니다. 네, 무 색깔대로 하라고 하셨으니. 네. 네. 그리고 얇게 채쳤기 때문에 오래 데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뭐 5초? 7초 이 정도만 데쳐도 끓는 물이에요. 근데 충분히 지금 얇게 했기 때문에 익습니다. 찬물에 헹궈서 이제 바로 이제 참기름 빼야 되니까. 자, 이거를 이제 미나리도 이제 보통 이쪽이 좀 억세서 이쪽을 살짝 한 20초 정도? 네. 자, 대부터 대쪽부터 먼저 아, 저렇게 데치면 되는구나. 위아래. 위아래로. 어머, 색깔 봐. 색깔 봐. 와, 색깔 선명해진 거 봐. 색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우리가 미나리 먹을 때 꼭 잎사귀를 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굳이 꼭 잎사귀를 안 떼도 되거든요. 네. 마음에 드십니까? 채소 재료는 마음에 드는데 보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요리 펜트 하나 만드셔야 돼요. 요리 펜트. 네.